안녕하세요, 독일 가시입니다. 길고 긴 장마가 끝나고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비가 너무 자주 내려서 영상을 많이 찍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새 식구가 된 외목대 식물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각 식물마다 영상을 만들어서 생육 특성 및 분갈이 그리고 가지치기 방법 등을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한 영상에 왕창 담아보았습니다. 분갈이를 해준 식물도 있고 가지치기를 해서 수영을 다듬어준 식물들도 있는데 최대한 간결하게 전후 모습을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기존에 키우던 외목대 식물들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 근황도 함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외목대가 아닌 식물들도 몇 포함되었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장미조합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했는데요. 포장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다만 화분에서 뽑아서 보내주셔서 포장을 뜯지 않고 진천으로 데려왔습니다. 일단 뿌리 부분 포장만 제거하고 얼른 화분에 심어주었습니다. 장미조합은 내한성이 강해 홍천 정원에 심어줄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정원에 식재하면 겨울이 오기 전까지 새뿌리가 땅에 내리도록 자주 물을 주며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서 일단 내년 봄까지 화분에서 키워올 거예요. 그래서 흙은 정원 흙으로만 채워줬습니다. 기존에 뿌리를 내렸던 흙 역시 정원 흙인 듯 하여 큰 몸살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지 부분 포장도 제거하고 나니 굉장히 풍성한 모습을 드러내었어요. 외목대로 키울 만한 튼실한 가지 하나가 보입니다. 이 가지를 살리고 나머지 가지는 제거해서 외목대 토피어리 수영으로 키워볼까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 장미조합의 경우 나무 자체가 많이 굵어지지는 않아서 외목대 수영보다는 목대 3개를 키운 후 윗부분만 토피어리 수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다관형이지만 외목대 수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살짝 우회를 해보는 거예요. 잘 자란 가지 3개의 밑둥을 최대한 모아서 묶어주었습니다. 줄기 하나는 키가 쭉 뻗었는데 나머지 두 개는 키가 많이 크지 않고 곁가지가 많이 자라있는 상태였어요. 키가 작은 줄기의 곁가지들을 몇 제거해서 최대한 줄기를 길게 만들어 볼게요. 1차적으로 이 정도 수형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가느다란 가지의 경우 내년 봄 가지 끝에서 새순을 올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가지들을 많이 남겨둔 상태예요. 내년 봄에는 홍천 정원에 심어서 2차로 수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굉장히 멋진 나무가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외목대 란타나예요. 오른쪽에 조금 작은 개체가 일반적인 꽃을 피우는 란타나이고 왼쪽에 큰 개체는 하얀 꽃을 피우는 란타나예요. 란타나는 꽃의 색이 7번 바뀐다고 하여 7변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흰색 꽃을 피우는 란타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흰색 란타나를 찾고 계시는데요. 인터넷에 흰색 란타나라고 검색하면 잘 안 나오고 흰꽃 란타나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란타나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라서 화분에 뿌리가 꽉 찬 경우라면 하루만 물을 주지 않아도 잎이 축축 처져요. 기존 화분보다 훨씬 큰 플라스틱 화분에 원예용상토 단용으로 심어주었습니다. 빛을 많이 보여줄수록 짱짱하게 자라며 꽃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5개에 두고 관리를 할 거예요. 이런 경우 흙의 배수를 도와줄 식재를 섞게 되면 물이 너무 빨리 말라버리기 때문에 원예용 상토 단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목대 중간에 가지 두 개가 삐죽 자라나 있는데요. 키를 조금 더 키워주기 위해 목대 중간에 자라난 가지와 윗부분의 가지 하나를 잘라주었어요. 아직은 꽃을 계속 보여줄 시기이기 때문에 풍성한 부분의 가지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노지에서는 월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겨울을 보낼 거예요. 아직은 꽃이 많지 않아서 아쉽지만 조만간 흰색 꽃이 여기저기 만발하게 되면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낸 흰색 란타나의 가지들은 물에 담가 두었어요. 삽목과 물꽂이가 어렵지 않다고 하여 살짝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제가 요즘 푹 빠져 지내는 부겐베리아예요. 목대가 굉장히 굵고 키도 120cm 정도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수형이 잡혀있기 때문에 윗부분 가지들을 잘 키워서 여러 가지 색상의 부겐베리아를 접목해 알록달록한 꽃을 피워볼 계획이에요. 돼지아빠님 지인분이 부겐베리아 농장을 운영하셔서 분양을 받으면서 부겐베리아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왔거든요. 흙에 부엽토를 섞어서 키우면 정말 잘 자란다고 하셔서 바로 부엽토를 채취했습니다.
부엽토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낙엽 등이 섞인 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양질의 양분이 많이 포함된 진정한 천연 비료 겸 흙입니다. 부엽토와 정원흙 그리고 원예용 상토를 1대1대1 비율로 섞어서 부겐베리아를 심어주었어요. 양분이 많이 포함되면서도 오래질의 정원흙이 들어가 배수도 잘 이루어질 거예요. 부겐베리아는 최대한 흙이 빨리 마르는 환경에서 관리하면 꽃을 보기가 쉬운데요. 뿌리를 흙 위로 살짝 드러낸 근상 형태의 수형이었는데 오늘은 이 뿌리 부분을 살짝 흙으로 덮어줄 거예요. 한 번에 이 뿌리를 다 덮을 경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다음 분갈이 때 흙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생각입니다. 목대 중간에 자라나온 새순들은 보일 때마다 제거를 해서 외목대 수형을 유지할 거고요. 윗부분에 새로 자라나온 가지들이 어느 정도 굵어지면 접목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후 모습을 상상해 보았는데 너무 예뻐질 것 같아서 설레었어요. 이 식물은 비타민 자스민입니다. 자스민 품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좋은 향을 가진 꽃을 피워줘요. 부겐베리아 농장에서 같이 데려왔습니다. 목대가 굉장히 굵고 역시 수형이 어느 정도 잡혀진 상태예요. 기존 화분에 뿌리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여서 뿌리 정리를 살짝 해주었습니다. 화분 모양으로 굳어진 옆부분의 뿌리와 아랫부분 뿌리만 풀어주는 정도로 다듬었어요. 기존 화분보다 살짝 큰 화분에 자리를 잡아주고 부겐베리아를 심고 남은 부엽토 믹스를 채워주었습니다. 양분이 풍부한 흙으로 심어주었으니 윗부분도 금방 풍성해지고 꽃도 많이 피어질 것 같아요. 이 식물은 휘커스 움베르타예요. 고무나무의 한 종류인데 넓적한 잎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역시 어느 정도 수형이 잡혀진 상태지만 아직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무리해서 분갈이를 하지 않고 화분 위에 상토만 복토를 해서 몇 달 더 키울 생각입니다. 겨울쯤 목대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뿌리가 성장하면 조금 더 큰 화분으로 옮겨줄게요. 몇 주 전 가지치기와 분갈이를 해준 목수국 스트로베리 블라썸이에요. 지금 꽃이 만개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벌써 목대 아래에서는 새로운 순들이 바글바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새순들은 보일 때마다 바로바로 제거해주는 것이 좋아요. 사실 이 목수국이 메인은 아니고요. 이 식물이 주인공입니다. 바로 백리향이에요. 지금은 꽃이 없지만 굉장히 귀엽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지피식물이에요. 월동도 자라고 예쁜 꽃을 피워주어서 꽃잔디와 함께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목수국 화분에 백리향을 함께 식재하여 멋진 모습으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목수국은 겨울에 화분째 노지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백리향을 함께 심어 키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봄에는 백리향 꽃을 보고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목수국 꽃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지만 더 큰 장점은 지피식물을 심어줌으로써 화분 흙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준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엉성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화분 표면 전체를 채우고 화분 밖으로 늘어지며 자랄 거예요. 올 봄에는 왕벚나무와 라일락 화분에 꽃잔디를 심어놓았는데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피식물을 함께 심어놓으니 과습도 오지 않고 수분 증발도 줄어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내년쯤 되면 외목대 식물과 지피식물을 함께 키웠을 때의 장단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장단점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남은 몇 포트의 백리향은 키가 낮은 분재 화분에 심어두었어요. 역시 지금은 엉성해 보이지만 화분에 꽉 찬 모습이 되면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블랙조님 온실에 놀러 갔는데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어요. 직접 삽목부터 시작하여 7년을 기르신 외목대 로즈마리입니다. 수형은 이미 최고로 멋진 모습으로 완성이 되어 있고 분갈이도 최근에 하신 상태라서 노지에 두고 물만 잘 챙겨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큰 미션을 받은 것 같아서 살짝 걱정되기도 합니다. 정말 귀한 선물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을 유지하며 성장시켜 볼게요.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가끔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가지가 생기면 키를 맞춰 잘라주는 일과 가장 중요한 분갈이에요. 봄과 가을에 때맞춰 분갈이를 해주고 수영도 자주자주 살피면서 종종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대박 멋진 외목대 로즈마리네요. 수국들도 꽃이 진 후 가지치기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년생 수국들은 죽은 가지와 가느다란 가지들만 골라서 밑둥에서 잘라주었어요. 올해 자라나온 건강한 가지들 중 꽃을 피운 경우에는 꽃볼만 제거하고 꽃을 피우지 않은 가지는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직은 키가 조금 더 커져도 될 것 같아서 강전지는 내년으로 미루었어요.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2년생과 1년생 수국들의 경우 시든 꽃볼만 잘라주는 데드헤딩을 시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3년생 수국과 마찬가지로 줄기들을 솎아주는 작업을 시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가지치기를 하고 나온 줄기들은 버리기가 미안하여 진천 온실 뒤뜰에 푹푹 꽂아두었어요. 삽수의 양이 너무 많아 다 성공을 해도 나름 문제가 될 듯 하지만 일단 잘 관리해보고 조만간 이 삽목 경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국 가지치기는 늦어도 8월 초에는 완료해야 하는데요. 혹 시기를 놓친 경우라면 차라리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월동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2주 정도가 지나면 이런 식으로 새순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올해 봄 죽어가던 애니시다들을 분갈이해서 노지에 두고 키우기 시작했죠. 3개월 만에 몰라보게 변신하였습니다. 봄에만 하더라도 잘 살아나기만 하면 1년 정도는 가지치기 없이 풍성하게 키워보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 자랐어요. 오히려 어느 정도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애니시다에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첫 이발을 해주었습니다. 애니시다 역시 너무 늦게 가지치기를 할 경우 이듬해 꽃을 피우지 않아요. 늦어도 8월이 지나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야 가을에 새순에서 꽃눈 분화를 합니다. 작은 전지가위로 가지 하나하나를 잘라주려고 했는데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결국 돼지아빠님께서 큰 전지가위를 드셨습니다. 현재 크기에서 3분의 2 정도 크기가 될 때까지 겉부분 가지를 잘라줍니다. 사실 저도 돼지아빠님도 이게 맞나 싶었지만 조경사분들이 토피어리 수영의 나무들의 가지치기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해보았어요. 애니시다는 자라나온 가지 끝 생장점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최대한 생장점을 끊어주는 형태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첫 미용이 이 정도면 꽤 성공적인 것 같죠. 이렇게 애니시다 삼형제의 이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작은 크기로 잘라주면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너무 무리했다가 쥐파먹은 머리가 될 것 같아서 무난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가을까지 새 가지를 받아내고 월동만 잘 시키면 내년에 멋진 꽃도 피어질 것 같습니다. 외목대 올리브 나무들도 노지에서 자란 지 3개월이 되었어요. 잎이 떨어져 앙상했던 가지에서 새순들이 더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가지들도 길이가 많이 길어져 가지치기를 해주었어요. 두세 마디만 남겨놓고 그 윗부분은 과감히 잘라냅니다. 올리브 나무는 자주 가지치기를 해줄수록 수영이 예뻐지는 것 같아요. 가지치기를 완료한 모습입니다. 확실히 전과 비교해보니 동글동글해진 것 같아요. 아직은 잎의 수가 적어서 풍성해 보이진 않지만 속 가지에서 새 잎들이 더 올라오기 시작했으니 머지않아 풍성해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목대 개나리 나무예요. 올해 봄 산에서 뿌리째 개와 잘 자란 가지 하나씩만 남기고 자른 후 화분에 심어두었는데요. 뿌리들을 많이 정리한 터라 새뿌리가 잘 자라줄지 걱정을 했었는데 3개월 만에 뿌리가 화분 안에 꽉 찼어요. 키는 꽤 커져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통해 윗부분을 풍성하게 키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깍지벌레 습격을 받았던 커피나무들이에요. 물샤워해 주고 깍지벌레 약 쳐주고 노지에서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장막 기간 동안 빗물을 받아 먹고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벌써 건강한 새잎들을 많이 올려주네요. 잘 관리해서 내년에는 꼭 커피 열매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나무 소식을 전해드리는 김에 무늬커피나무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작은 삼목묘로 시작해 올해 4년차가 된 무늬커피나무인데요. 드디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직은 좁쌀만 해서 커피 열매 같진 않지만 점점 더 커질 거예요. 무늬커피나무는 열매에도 무늬가 생긴다고 하니 열매가 커지면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식물입니다. 종종 댓글로 제가 키우는 맹그로브 나무가 잘 살아있는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드디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년 전 청계천 수족관에서 맹그로브 씨앗을 사서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첫 1년차 때는 굉장히 잘 자랐는데 그 이후로는 성장이 좋지 못해요. 열대우림의 강 하류에 뿌리를 내리는 식물이다 보니 생육 환경을 맞춰주기가 힘들었어요. 일단은 정원흙에 심어서 세력을 회복시킨 후 잉어 10형제가 살고 있는 대형 수조에 자리를 잡아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맹그로브 나무를 크게 기른 분을 보지 못했는데 열심히 관리해서 꼭 큰 나무까지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빼빼고 광낸 식물들을 한데 모아놓고 보니 정말 멋진데요. 앞으로 이 식물들이 어떤 형태로 자라는지 여러분들께 종종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